현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띠에 대해서 하반기에 운세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법당을 방문했습니다. 자, 추석도 지났고 전에 이렇게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올해가 3분의 2가 다 가버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용띠 운세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간략한 흐름을 한번 짚어 주실까요? 네, 용띠의 하반기는 긍정적인 거, 재물, 네. 그리고 또한 이사, 네. 이직 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지만은 경순한 말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하, 네. 가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투박한 말이나 오해하는 말로 인해서 조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자, 각 달별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자, 핵심적인 용띠의 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9월의 하반기는 용띠 새로운 네. 것을 계획하거나 갑자기 네. 일을 추진하거나 주변에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이고 네. 10월에는 연동수와 네. 충돌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인 등과의 관계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네. 11월에는 금전과 재정 문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아내를 네. 만나거든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이고 네. 12월에는 좋은 기운이에요. 예. 운동 변화가 있고 기인을 만나거나 또한 내가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이 되고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9월에서 12월 후반기에 특별히 용띠에게 일어나는 일, 획기적인 일이나 주의해야 될 일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수와 네. 병동수가 보이고 네. 재정 문제, 전반적으로 네. 사람과 거래하지는 않는 게 좋겠네요. 아. 그리고 12월에는 기인과 네. 인연 그런 운이 네. 있고 네. 매립이 잘 된다는 그런 운이네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용띠가 앞으로 잘 운세가 전개되기 위해서 선생님 덕담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자, 용은 우리가 네. 있죠. 그렇죠. 화려한 용이 네. 100% 안함을 나누어요. 같이 나누면은 네. 좋은 사랑과 함께와 그런 결실도 이어지고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후반기 용띠 운세에 대해서 자, 좋은 말씀과 좋은 운세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진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자 하면 전화 상담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좋은 공수와 함께 좋은 결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진 선생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또 나날이 복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